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사주 원국의 병화와 정화가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나란히 병립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일간이 정화, 병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병화와 정화가 나란히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를 여러분들 사주 공부할 때 육친론 그리고 신살 그리고 12운상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주를 상담하고 또 중요한 문제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통, 그러니까 넓게 보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 사주 구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병정이 있는 경우, 격국을 떠나서 병과 정화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같은 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병화는 특성을 한번 보자. 병은 태양을 상징을 해준다. 태양. 정화는 뭐냐? 태양을 하면 얘는 달빛으로 보겠죠. 달. 달빛. 태양. 달. 얘는 병화는 비추는 성질이 있다. 비춘다. 이거겠죠. 비춘다. 얘도 비추지만은 환대. 비추지만 얘는 약간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태운다. 같은 이 글자는 병화, 정화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는데 화는 어둠을 밝히고 주변을 밝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일간 병화와 태어나는 사주에서 일간 병화와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주변을 밝히려고 하는 성질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계통이나 이타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은 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그것을 실력 발휘하고 그것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인색하게 쓰느냐. 인색하게 쓸 때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거나 소심하게 쓰겠죠. 그런 경우는 사주에서 정화, 병화가 깨져 있거나 신약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신약한 경우 비추는, 남을 비추는 성질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올바른 것을 보나 올바른 것을 생각하나 그것을 남에게 좋은 영향으로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영향 발휘하는 데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행상 병화 정화는 화를 가지고 있는데 비추는 성질이 있고 태양이고 달.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정화를 갖고 있으면 달빛으로도 저는 이렇게 보고 달로도 봅니다. 사주 원국에서 그걸 잘 설명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촛불로도 보겠죠. 촛불. 촛불은 뭐냐면 끝집뼈 쭉 합니다. 끝집뼈 쭉 하다는 것은 불이 끝집뼈 쭉 하다가선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뾰족하고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어가 뾰족하다. 언어가 뾰족하다는 건 날카롭고 직언과 또 때로는 상대를 이렇게 팍 찌르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촛불로도 보고 때로는 얘는 인공의 불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인공. 인공의 불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얘를 계속 키워주는 것이고 장작불로도 봐라 이렇게 보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해석할 때 이럴 때는 달빛으로 봐줘야 하냐 촛불로 봐줘야 하냐 이 달빛으로 볼 때는 진로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만약에 정화를 갖고 있는데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술시다, 해시다. 해시다, 해시에 밤 11시에 달빛이 떠 있으면 감성적이겠죠. 아, 이럴 땐 달빛. 밤 한밤중에 달이 떠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감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능력이 있겠구나. 아니면 그런 쪽 감각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주를 탁 보고 나면 아 이것은 촛불로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 얘는 장작불로 해석하는 게 좋겠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병화와 정화가 있는 것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탈이라고 그럽니다. 병탈. 병탈. 정광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주를 풀고 사주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내야 돼. 병탈, 정광. 이 탈자라는 것은 탈. 탈은 탈취한다. 빼앗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정화의 빛, 정화의 빛을 병화가 탈취한다,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화와 정화가 나란히 있게 된다면 병화와 정화가 나란히 있게 된다면 병화가 정화의 빛을 뺏어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정화는 이런 경우는 이 정화는 얘가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형이겠죠. 윗사람이겠죠. 이 윗사람이 이 병화의 동생에게 진다. 그러니까 뭐냐? 조금 영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훨씬 더 빛이 강하니까 태양빛과 달빛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태양은 달빛은 태양이 함께 있게 된다면 그 빛의 힘을 잃어버리고 흔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보면 한 아침이란 아침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고 태양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빛을 유심히 그것을 찾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과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자기의 존재감이 약하다. 이걸 병탈, 정광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를 싫어한다. 왜? 얘만 있으면 자기는 이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더 중요하게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얘가 이제 또 밤에는 또 왕노릇을 하겠죠. 해시, 자시, 축시에는 해시, 자시, 축시에는 얘가 또 멀쩡해 주겠죠. 이럴 때는 얘가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한밤중에는 정화가 오히려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해 자축의 기운 때는 정화가 힘을 더 막강하게 발휘한다. 이 해석이 또 뒤에서 바로 이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것은 병탈 정광이 사주에서 생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드렸죠. 자, 사주 원곡에 보면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얘가 이들은 태어난 시가 병오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면은 태어난 게 예를 들면은 5월달이고 한 미월이다. 묘생이다. 토끼띠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정화가 5월이면 굉장히 힘이 강렬하죠. 힘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병화 자체에 의해서 얘는 존재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걸 타오르는 그 강한 기운은 있지만은 이 병화에 의해서 얘가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사주에서 지지에서든 어쨌든 개수와 임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영상격으로 가거나 이 사주가 특별격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에서 얘를 조우해주는 임수와 개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주의 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주가 신왕하고 일간이 신왕한 상태에서 정화가 의지처가 없으면 그것은 가난하게 삽니다. 일간이 왕한데 의지처가 없다. 그것을 신왕 이렇게 합니다. 신왕. 신왕 무의. 신왕, 사주가 신왕한 사주는 일간이 신왕하면 의지처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신왕 무인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검증해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탈 정광은 반드시 사주에서 조후균형이 있어야 한다. 조후균형이 없을 때는 영원한 정화는 병화에게 힘을 못 쓰고 힘들게 산다. 이인자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늘 경쟁에 시달리면서 산다 이렇게 보겠죠.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 병탈 정광을 딱
깨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게 깨느냐? 병탈정각은. 그래서 사주 원국에 병과정이 있는 경우는 빨리 사계절을 말아. 이렇게 보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름에 관계된 것이 병탈정각이 가장 적용이 잘 됩니다. 한 여름철에 정화를 갖고 있고 병화가 있으면 얘는 힘을 못 쓰고 이때는 병탈정각이 가장 잘 적용이 되는데, 가을철이었다. 이게 만약에 가을철이었다면 가을철에 이런 병화와 정화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얘가 오히려 얘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이 사주에는 간목이나 간목이 있거나 을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을목 자체도 을이 여기서 목생활을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병화가 이럴 때는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병화가 을목을 비춰서 얘를 오히려 이게 목생활을 시켜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초인등이라고 했습니다. 고초인등. 고초. 끓인자. 고초인데, 그러니까 이건 마를 고자죠. 풀을 마르게 해가지고 불로서 소스로서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주의 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탈정각이 오히려 좋은 작용, 이거 병탈정각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화가 병화의 형제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을목 자체가 오히려 목생활을 시켜주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탈정각이 언제 적용이 되냐? 한 여름철에 가장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무 때나 병탈정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왜 병탈정각이 중요하냐? 병탈정각이 잘못되면 그때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 들어올 때 이 병탈정각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건강마저도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병탈정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적용이 언제 되느냐? 그게 바로 여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요. 아무 때나 병탈정각이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을철과 겨울철은 오히려 이것은 짝짝꿍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인성까지를 오히려 키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고초인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초인등.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정화가 있고, 예를 들면 을묘가 있고, 예를 들면 개축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개축. 이런 경우는 을목 자체가 이 정화에게 습을 상정이 됩니다. 습을 상정. 습을 상정이 돼. 습한 을목 자체가 정화를 상처를 낸다. 이게 보겠죠. 이런 경우는 습을 상정이고, 이런 경우는 고초인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도와주는 좋은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병화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을목에 의해서 정화가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병화와 정화가 있을 때 일단 뭐냐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를 일단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을 봐주라는 것이죠. 특히 여름철로 적용이 됐을 때는, 여름철로 갔을 때 사주 전체가 개수와 인수가 없다, 금의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병탈정각이 적용이 되고, 병탈정각 상태에서 오행상 화가 돌 때 그때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탈정각은 수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병탈정각이 잘못 적용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문서를,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 말 그대로 화기가 많으면 화다, 목분, 나무가 다 타버리겠죠. 나무는 이 병화에서 정화에서 인성이니까, 인성은 문서, 창업, 귀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병탈저광이 적용이 되느나 만약에 그 즈음으로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